그 새벽 3시에 바람 불고, 바람 불고 추운 날인데 새벽 3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보니까 그 상자가 하나 있었고 그 안을 열어보니까 얇은 이불에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 예, 그리고 미소가 있어요. 갖다 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체온이 왔어요. 시퍼렇게 아이가. 아 그래서 안았는데 섬뜩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대문 앞에 어린이 사체가 발견되겠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가졌고 그게 이제 그 마음이 베이박스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면 이제 소리가 납니다. 그 문을 열고 아이를 맡기면 바로 벨 소리를 듣고 5초 안에 아이를 안전하게 안에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밖으로 뛰어나가요. 나가서 그 묘부나 묘모를 만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정말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정말 마음에 막 이 고민이 있는 그런 엄마나 아빠들은 힘없이 내려가요. 아이를 놓고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이야기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한 30분 지나면 눈물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 분노, 정오심. 아니, 임신만 시켜 도망가고, 이 사라진 그 남자에 대한, 그리고 이 사회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문화, 어른들에 대한 그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 오히려 더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늘 못된 아이야. 그 부모들까지도 그 이해를 못하는 이런 사회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참 같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친구 자취방에서 출산했어요. 나이가 오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막 죽이려고 바로 목을 눌렀어요. 안 죽더래요. 그 피땡이 그대로 자기 교복 사가지고 또 왔어요. 하나는 그 출산을 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놈이 이제 급해서 아이는 3층에서 던지고 자기는 5층에서 자살하려고 이 아이를 들고 들어 울면서 들고 나오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지금 베이박스 저 TV에 베이박스가 나온다. 그 멀지 않으니까 빨리 택시 타고 가라. 근데 걔가 정말 찰나예요. 만약에 그 순간 찰나에 그 안에 들어가면 애기도 죽고 엄마도 죽었을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아이는 아이를 버리는데 이제 죽어간 아이를 요 뒷산에서 구덩이를 파고 출산했어요. 왜 파묻으려고. 휜지 출산을 해가지고 아이를 겨우 몸을 이렇게 해서 파묻으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애가 우는 거예요. 우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도저히 파묻을 수가 없었어요. 허무든 아이 그대로 이렇게 데려가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런저런 일이 수세게 많아요. 쉽게 말하면 베이박스 도는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안 되는 아이들. 어쩔 수 없이 우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좀 이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없어요? 이 아이를 졸업할 때까지 좀 키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1년, 딱 1년 지나서 찾아갔어요.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한테 정말 이만큼 얘기했더니 엄마가 막 울면서 왜 신작 이야기하느냐. 그래, 빨리 데려가. 내가 키워줄게. 넌 공부해라. 그렇게 데려가.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담이 계속 이루어져서 지금은 98%의 이제 부모들을 만나고 16, 7%의 엄마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서
이제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요. 거주지가 없으면 이제 거주지부터 보증금부터 해서 그리고 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생필품 전체 쌀, 기저귀, 분유, 아이들 옷, 엄마 옷 뭐 필요한 것 이게 맞춤 베이비 키트를 만들어서 지원해요. 3년 동안 지원해요. 3년 동안. 3년 동안 지원하니까 한 아이도 이 그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이 베이비 박스에 들어오면 바로 언제 어떻게 이제 그 몇 시에 어떤 옷을 입고 돌아냐 사진을 찍고 그걸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112에 신고를 하고 들어가서 병원으로 가요. 종합병원. 어린이 종합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다 종합검사를 하고 장애 아이들은 이제 장애인 시설로 가고 건강한 아이들은 영아 일시 보호소로 가죠. 그래서 영아 일시 보호소에서 있다가 보육원에 태우고 나오면 이제 보육원으로 바로 가는 이런 절차가 되죠. 이제 뭐 제일 적은 나이가 14살짜리인데 14살짜리도 아가야 미안하다. 아가야 미안하다. 아가야 사랑해. 내가 너를 꼭 찾고 싶고 네가 행복하게 돼서 널 기도하마. 너를 위해서 좋은 엄마가 될게.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네. 그게 가장 뭉클했어요. 여러 가지 여기 오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법이 있고 나라가 있고 부모가 있고 이 사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보호가 안 되는. 이건 이제 아이들이 임신을 하면 학교 퇴학을 당해요. 자동 교학을 퇴학이야. 학교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죽하면 아이가 태고 면모가 되면 지옥이다. 그날부터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현실이. 미국에는요. 선진국에는요. 임산부석이 중학교에 돼 있어요. 학교 수의실이 있어요. 이렇게 생명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위기임신서부터 출산까지 무조건 정부에서 책임지라. 그리고 출산과 동시에 엄마가 키우려고 하면 선지원 후행정을 해라. 지금은 선행정 후지원이에요. 한 달 반, 두 달까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면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의 책임이에요. 정책의 책임이고 법의 책임이고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사회 문화의 책임이에요. 그 아이들만 손가락질하고 그 아이들한테 돌만 던지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출생신고를 해야만 이제 입양이 되고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이 되니까 왜 가맹 출생신고가 필요하나? 가맹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신고된 아이들은 보육원에 가지 않고 입양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가맹 출생신고를 하고 이 아이는 내가 1년 있다가 찾겠습니다. 1년 있다가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제 위탁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베이박스에 오지 않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법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국회의원들이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육원에 간 아이들이 6년 있으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들 이제 정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 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 정착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자 지금 그 보육원 출신들의 그 지금 모임을 함께 하기도 하고 그리고 베이박스에 왔다가 입양된 아이들이 지금 가끔 데려와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데려와서 그 이제 걔들이 아직까지 이제 처리 안 들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보호됐어. 내가 여기서 온 거야. 그래, 내가 네 할아버지야. 그게 이제 우리 엄마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으면 엄마는 참 예쁘게 생겼단다. 그리고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예, 안전하게 보호를 해달라. 엄마가 아마 너희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을 거야. 예, 이제 가끔 자주 오고, 미혼모들도 이제 가끔 할아버지한테 온다고 이제 데려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그렇게 힘든 자리만큼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기쁨이 있잖아요. 예, 또 그 아이들이 잘 자라가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런 기쁨도 나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공존하는 것이 기쁨과 슬픔이 이제 공존하면서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